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수술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병원 측이 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피초 총리를 수술한 대학병원은 피초 총리가 의사 소통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미 의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초 총리는 지난 15일 강요 회의를 마치고 지지자를 만나던 중 총격을 당해 5시간 가량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